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법원 청사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두 명을 사살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구조요원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구급차에선 일부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현지 시간 6일 낮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법원 청사에서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카흐타네 지역의 정부 청사 지군에 위치한 법원 청사 정의 궁전 출입구 검문소를 무장계한 두 명이 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전을 벌이며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시민 3명 등 최소 6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 등 용의자 두 명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2 terörist de dışarıda vuruldu zaten. İçeride bayağı bir panik vardı, gergindi. Herkes yat yat yaptılar. Polisler geldi, savcılar geldi. 이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용의자들이 자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급진 좌파 단체 혁명민족해방전선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 조직을 상대로 한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hiçbir ayrım yapmadan tüm terör örgütleriyle ve destekçileriyle mücadelesini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선 지난달에도 한 성당에 무장계한들이 진입해 총기 테러를 벌여 신자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